is Oppa here. Today we are going to react a great singer in Philippines. And I invite my friend Wansab and we are going to react together. And it's his first time to react the singer of Philippines. So I'm so excited to show him amazing singer there. 오늘은 필리핀에서 굉장히 핫한 가수를 리액션을 할 건데 그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모리셋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보이스 코리아 같은 거에서 보이스 필리핀 뭐 그런 거에서 상을 탔었는데 특히 뭐 스타 팩터 뭐 이런 거에도 나왔던 것 같고 2012년에 어렸을 때 스타 뮤직 기억나지? 스타 뮤직 기획사 배우였나? 그때 뭐 그때 스타 엔터테인먼트였나?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레이블 아니었어? 그랬던 것 같아. 이거 들어본 거 아니었나? 그치. 이거 큰 레이블이었고 보이스 필리핀 이런 거에 나왔던 것 같았는데? 맞아, 나왔던 것 같았는데 뭐 이게 다 이 사람의 이력이야? 그치. 이 사람의 이력인데 다 상을 탔네. 완전 핫한 사람이지. 96년생. 그 다음에 세부에서 태어났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2010년부터 14살부터 아까 커리어가 화려한 뭐 그런 사람인데 연기도 여기도 하나 보네. 오글 봐봐. 여기 이런 것도 나와. 와, 상도 엄청 많이 탔네. 이 어린 나이에 우리보다 나이도 엄청 어린데. 인스타그램이 없나? 여기 있다. 일단 뭐 가수인데 뭐 잠깐 보자면은 거의 뭐 10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키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그렇지? 남자친구인 거고 그렇지. 키가 커 보이지 않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아, 커 보이지 않아? 그 커 보이 60 중반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커 보이 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나?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거? 그래, 큰 스타일은 아니지. 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일단은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친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건 딱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취향 저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건 너가 안 좋아할 수 없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가창력이 엄청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내가 널 위해서 이제 편집을 이렇게 다 해서 자, 이제 첫 번째 들을 곡은 리틀믹스라는 그룹을 아마 모를 텐데 처음 들어보지. 거기 이제 아마 영국 그 여자 그룹이었는데 얘네가 Secret Love Song이라는 걸 불렀는데 이 사람이 커버를 한 거야. You kiss me on the dance floor. I wish that we could be like that. But can we be like that? 'Cause I'm yours. I'm yours. Oh, or can you hold me in the street? Or can I kiss you on the dance floor? I wish that we could be like that. What can we be like that? 'Cause I'm yours. 내가 좋아하는 가창력 좋은 스타일이네. 약간 흑인 소울 약간 있어? Secret Love Song. 엄청난 테크닉이 있지 않아? 노래 되게 잘한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은 프로 현역 가수인 거잖아. 경연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지금은 프로가 됐는데 이전에 이 사람이 앨범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커버 같은 거 많이 하고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지. 그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또 유명을 해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노래를 직접 앨범을 내게 된 건데 이 사람의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또 내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너한테 추천했던 스톤 콜드 이 사람 노래도 불렀거든. 너 들으면 알아. 처음 들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추천했는데. 네?
웬만하면 원곡자보다 잘 부를 것 같지 않아? 어, 노래 되게 잘한다. 나 이렇게 이렇게 힘 있는 목소리. 그치. 노래 잘한 사람이 좋은데. 오. 오, 방금 진짜 좋았다. 엄청난 가창력을. 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미국 어 그치 팝 뭐 부른 노래가 그런 거긴 한데 그런 쪽에 진짜 잘 맞는다. 오 이제 노래 엄청 잘한다. 어 이 친구가 아, 또 제시제이랑 옛날에 더 유명해지기 전에 2014년에 찬조를 해서 공연을 했던 게 있는데 그 제시제이랑 같이 했다고? 제시제이 왜냐면 제시제이를 알기 때문에 어, 어떤 느낌인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또 친절하게 내가 영상을 또 섭외했지. 이 노래 알아? 필리핀에 갔었대. 아, 얘가 가운데? 어. 오. 6년 전. 18살. 대단한데? 가창력이 딸리지가 않는다니까? 그치? 와, 원곡자랑 옆에 해도 비슷한 느낌이야, 약간 어. 좀. 19살 때 부른 거. 와, 제시제이가 정말 가창력이 좋은 가수인데. 그치. 그 옆에서 같이 하는 게 진짜 대박이지. 부족한 거 없이 진짜 어. 너무 잘한다. 예전에 19살 때 불렀던 영상인데. 게다가 어린 나이에. 어, 이 정도로 그 가창력이 있는 사람인 건데 내가 그것도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너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어 유명해졌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앨범을 냈어. 앨범을 내가지고 자기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런 곡이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봤어. 왜냐면은 마지막에 막 돌고래 소리도 내고 그러거든. 머라이어 캐리처럼. 어 근데 머라이어 캐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머라이어 캐리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 이게 본인 노래? 어. 필리핀 타갈로. 타갈로 그 아 필리핀 어. 고유 어. 이게 그럼 간 아 최근이잖아 더 그쵸 이거는 이거는 한 뭐 몇 개월 전 영상 보기 본 순서대로 가장 최근인 거 어. 확실히 정식 데뷔를 해서 그런지 훨씬 예뻐졌는데 아 그치 얼굴도 예뻐지고 얼굴이 훨씬 예뻐졌는데. 호흡이 길어. 돌고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주 여유로워. 야, 순간 무슨 음향 효과를 넣은 건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약간 비욘세의 파워풀함 있는데? 와. 한 호흡으로 되게 많이 오, 호흡이 진짜 길다. 와. 이제 전성기지. 오.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성량을 지닌 사람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대단하지. 근데 사실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는 유명하잖아 원래. 그치. 근데 엄청 잘하네 생각보다. 거의 지금 엄청 핫한 사람이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모를 텐데 나도 잘 모르니까. 이영현 빅마마. 아. 빅마마 노래인데 얘가 불렀어. 체념인가? Even though you never felt the same way. 요즘 K-pop이 유명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그 언어를 바꿔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커버도 가창력 있는 애들것만. 그치. 빅마마 이명현. 와, 이 노래 진짜 유명했는데. 기대되는데, 고음에서 또? 이 노래 아는 노래라서 더 기대가 된다. 잔잔하고 감성적으로 가는구나. 기억이 잘 안 나. 체념 어떻게 불렀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것만 들었어가지고. 오! 오, 이거는 따갈로야. 아, 2절은. 대박. 아, 참 크리에이티브하다. 파워풀한데? 한국말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아, 아쉽다. 이제 딱 고음이 나오나?
호흡이 진짜 길어. 오, 한국말로 하는데? 오.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어. 오, 소름 돋았어. 처음 봐. 오, 진짜 한국말로 한국. 오, 이거는 조회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 오. 아,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200만이 맞네. 200만? 어, 이 영상만? 대단한 가창력을 지녔네. 뭐 영어, 다 이거는. 나는 그냥 초반만 딱 보고 아 영어구나 하고 이제 넘겼는데 오 장난 아니다. 오, 이 사람은 어땠어? 네 말대로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가창력. 노래 스타일의 가창력, 노래 스타일을 가진 흑인 소울. 그리고 가창력도 있고 헬로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네. 지금 이제 이게 유튜브 보니까 뭐 제시 제이, 뭐 아델, 머라이어 캐리, 파워풀한 사람들의 노래를 되게 많이 하네. 데인저러스 먼드 있네. 그 아리아나 그란데도 있고. 이런 스타일 너가 또 좋아하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그래서 아까 자기가 발표한 노래 그거를 봤을 때도 돌고래 막. 근데 돌고래 이런 걸 떠나서도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봐봐, 머라이어 캐리도 리액션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유명하네. 그러면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이것도 있고 막 노래가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도 곡 한번 집에 와가지고 다시 보도록. 왜냐면은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 파워풀해. 파워풀하고 아주 파워풀한. 아까 봤던 그 친구에 비해서 이 스타일이 약간 너 스타일인 것 같아. 나는 약간 이렇게 좀 이 지금 나중에 본 사람이 더 그치 그치 앨범을 둘 중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뭐 이름 아몬 모리스테 아몬. 난 이 사람의 앨범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으로 모리스테 아몬을 봤는데 보이스가 약간 흑인 소울 느낌도 나고. 나 근데 흑인 소울보다는 좀 뭐라 그래? 머라이어 캐리 같은. 그치 흑인 소울도 있지. 그 뭐지? 쇳소리? 그 싱글레이드 부르는 사람이 누구지? 비욘세. 비욘세 스타일의 그런 가창력도 있으면서 팝적인 그런 노래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파워풀한 보이스. 나는 파워풀한 보이스. 아주 아까 제시 제이랑 같이 부른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삐등삐등 하다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게 콘서트 일부분이라 음질이 그치, 막 그치. 좋은 상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량 자체도 뒤지지 않고 굉장히 노래를 잘하네. 아주 그런 필리핀의 보석 같은 싱어로 오늘 한번 봤는데 뭐 만족스럽네. 만족스럽다 하니까 본인 앨범 부를 때도 이게 한국 께서 저런 노래를 물론 발표하면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는 어렵죠. 뭐 상위 랭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에서도 발매를 해도 모리스 한번 한국에서 발표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아주 머리셋 어머니를 처음으로 이제 리액션을 했는데 도와준 제 친구 원섭이랑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Bye.